마더 허율, 이보형 단합, 손석구와 마주칠 위기 긴장감. 점. 마더 허율이 이보형을 떠나 손석구에게 잡힐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TVN 수목 드라마 마더에서는 해나의 진모자형 고성희군에게 발각된 수진, 이보형군, 과윤복, 허율군의 모습이 그려졌다. 자영은 영신, 이혜영군의 집까지 들이닥치고 그곳에서 해나와 마주친다. 자영을 본 해나는 이발소로 전력 질주했다. 뒤따라온 자영은 수진이 이발소에 앉아있자 해나를 더욱 애타게 부르며 곳곳을 뒤졌다. 자영이 애타게 자신을 찾자 윤복은 모습을 나타냈다. 해나를 만난 자영은 엄마가 다 잘못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잘못을 빌었지만 윤복은 해나는 죽었어요. 나는 더 이상 엄마 딸이 아니에요라고 거부한다. 악에 받친 자영은 수진에게 당신 가져라. 힘들다고 다시 준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뒤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영신은 윤복이 유괴하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까 자신의 소양 딸 수진을 방황하려 한다. 그 사이 자영의 동거남 설악, 손석구분, 은, 영신 집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윤복이 집을 나간 사실을 알아채고 갈만한 행선지를 돌아보다 윤복과 마주쳤다. 예고 영상에서는 폴로티 깃발매기 앞에 서 있던 윤복을 발견한 설악이 날썰인 눈빛을 보내고 같은 시각 수진과 진홍, 이재윤, 분, 도, 청량 2역 안에 들어서 긴장감을 자아냈다. 한편 마더는 동명의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매주 수, 목, 밤, 아홉 시 30분 방송된다.